자, 국회는 이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야 충돌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법사위에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당시 상황 어땠길래 이러는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현장 지휘권이 없는데 왜 보고를 받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본인한테 없는데. 신속 기동부대장이 저한테도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진술은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반증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합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도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도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도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21일에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영상입니다. 자,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태도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강력히 비난하는 입장이죠. 저 영상을 보고 비난하지 않으실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그 뭐 증인이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사과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토를 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결국 일어나서 10분간 퇴장을 해라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양심의 자유를 침범한 겁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이 원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양심의 타인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범할 권한이 있느냐. 뭐 여기가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저는 정청래 위원장한테 돌려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그 원인은 이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됐다, 뭐 선출직이 됐다고 하면은 그 권능과 권한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선출직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임기가 있는 것이고 또 100% 지지를 받아서 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참 자괴감이 들고 다시 또 저런 장면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는 계속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박선미 전 최고. 일단 민주당에선 입법청문회가 소개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인 거죠? 네, 아무래도 특검의 필요성을 더 부각하는 입법청문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증인들의 태도가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짚자면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이제 권리를 주장을 했고 뭐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부를 했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좀 궤변인 것이거든요.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눈치 보기를 하면서 또는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노했던 자리였던 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자리를 통해서 물론 뭐 정청래 의원의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을 보고 다양한
다양한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 증인들의 좀 뻔뻔한 태도 그리고 이 최혜병의 사망 일주기가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책임자 문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저 입법청문회에서까지 진상규명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입을 다물고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청문회고 이 최혜병 특검법을 놓고 또 여야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